주번 일병인 종현입니다. 예. 저 지금 술집에 나와 있습니다. 예, 주시고 싶죠, 최변장님. 예. 네, 최변장님 오셨습니다. 어디야? 아, 여기 제가 군대 입대 전에 자주 오던 술집이지 말입니다. 아, 네, 이쪽에 앉으십시오. 네. 예.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최변장님, 왜 딴 데 하세요? 원래 이거 혼밥하고 혼술이 이거 국룰이잖아. 혼자 먹으면서 이거 애니도 봐야 되고 이거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왜 부담스럽게 왜 그래? 아니 최 변장님께서 같이 휴가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1차 달리고 2차 달리고 방 잡고 한잔 하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 모텔방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방이 모텔방이야? 예. 이거 만화방 아니었어? 만화방을 왜 갑니까? 아, 나 만화방인 줄 알고 너랑 나오는데 이거 모텔방을 해보면 어떡해? 아니 원래 보통은 술 마실 때 모텔방 자꾸 마시는 거 아닙니까? 모텔은 왜 가 갑자기? 모텔은 그냥 어? 자려 가는 거지. 모텔은 너 진짜 친구 없었구나. 너 여기서 안 사귄 거 다 티나네 그냥. 최변장님 근데 어? 친구는 누가 봐도 최변장님께서 없어 보이시는 거. 뭐 내가 없어. 나 친구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나 만화방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드시다가. 이거 모텔 만화 있어? 모텔 방에 만화가 없습니다. 아 그 만화방에서 만화 빌려야 되겠네 그럼. 아씨. 어 이 정도로 화나실 줄 몰랐는데 일단은 여기서 술 한잔 하시면서. 아씨 술은 됐어. 나 됐어. 술 안 마셔. 나 귀멸의 칼날을 봐야 돼 지금. 귀멸의 칼날을? 그건 뭡니까? 아 지금 이게 나왔잖아. 아니 몰라? 휴가 나왔는데 왜 귀멸의 칼날을? 귀멸의 칼날을 몰라? 와 너 진짜 너 세상을 등지고 살았구나. 예? 와 너 안 봤어 이거. 와 너 너의 안 붙는 눈을 사고 싶다. 너 얼마니 너? 아 그게 뭡니까? 어? 귀멸의 칼날 칼입니까? 칼 애니메이션이잖아. 띵작이야 띵작. 아 너 진짜 너 빠릿빠릿하고 너 군생활 너 확실한 줄 알았는데 너 알고 보니까 되게 어? 허당이었네 허당. 아 저 진짜 핵인싸였습니다. 저 군대 있을 때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여자친구들 못 만난 게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 친구 못 만나고 여자친구 못 만나는 게 이게 힘든 거야? 그냥 기본 아니야 그냥. 어 그럼 최병장님은 군대 있을 때 뭐가 힘들었습니까? 나는 그냥 이거 생활관하고 사람들 같이 쓰는 게 힘들던데 그냥. 아 같이 쓰는 게 힘듭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던데. 어 그러면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뭡니까? 이거 영창 가고 독방 쓸 때. 독방에서 혼자 말입니까? 어. 그러면 너무 아싸 아닙니까? 뭐가 아싸야. 이게 시간과 공간의 방이었지. 아니 근데 최병장님 같이 이렇게 착하신 분이 영창을 왜 갑니까? 너 김두현 삼병 알지? 예예. 예. 어 걔가 어 원피스 남이가 어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얘 방 죽여버렸잖아 내가. 잠깐만 원피스 남이면 만화 캐릭터 아닙니까? 만화 캐릭터 맞지. 그걸 못생겼다 해가지고 때려 팼습니까? 솔직히 말하고 때려 팼다기보다는 예. 내가 그냥 젖꼭지를 내가 뜯어버렸어 그래. 아 젖꼭지를 뜯어버렸어? 젖꼭지를 뜯어가지고 영창을 가졌습니까? 나 원피스 만화 캐릭터 이게 진정한 아싸 아닙니까? 진정한 아싸. 너 왜 너도 한번 뜯어보고 싶어? 아니 아니 뜯고 싶어? 죄송합니다. 어? 한쪽만 뜯겨볼까? 최병이 알겠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술 먼저 시키겠습니다. 아 시키지 말라니까. 나 가야 된다고 김현우 칼날. 아 나 이거 때문에 휴가 나온 건데. 뭐야 너 세상을 등지고 살구나. 너 히키코모리구나 너. 제가 히키코모리 어? 지금 제가 세상에 나와. 세상에 나오라고 이밀병. 예 제가 어떻게든 나와 보겠습니다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100일 때 아직 나오네. 어 잠시만 이거 뭐지? 어 이거 유석훈. 우석훈. 어 이거 곤니찌와 곤방하네. 우석훈. 어 서로 군대로 떨어진 후에 이렇게 만나는 게 최근 6개월 만에 처음인가? 이거 네네 이거 대학 동기야. 내 친구 그러니까 내 도모다찌야. 그리고 여기는 내 군대 후임이야 이밀병. 아 히사시부리. 히사시부리가 아니지. 예, 처음 예, 봤으니까 하지메 마실대. 하지메 마실대. 안녕하세요. 아저씨 윤석. 미안한데 좀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돼? 나 어? 윤석이 형하고 아, 예. 오랜만에. 어 우선쿤. 어, 오랜만이다. 우선쿤. 나 윤석쿤하고 우리 대학 시절에 진짜 잘 나갔어. 완전 인싸여서 우리 대학에서 우리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어?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우선쿤이 아니 아니지. 어. 최병장님께서 대학생활 할 때 인싸하셨다고 들었는데 완전, 맞습니까? 완전 인싸였지. 아 우선쿤 우리
여기 아웃키즈까지 3대장 시절 기억나? 기억나지. 얼음주 아웃 뭐요? 아웃키즈 얼음 얼음주마 아웃키즈. 혹시 대학생 할 때 뭐 포지션이 뭐 어떤 거였어? 포지션이 뭐지? 지금 완전 F2 몰라 F2? F2가 뭐? 플라워트. 꽃보다 남자 F4가 있으면 우리 대학에는 F2 유석훈과 우성훈이 있었어. 아 대학생. 우리 둘만 대학교에 그물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우리 둘을 비껴나갔지. 아 사람들이 다 피했구나. 피한 게 아니지. 너무 눈부셔갖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지. 아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학생회장이셨다고 들었는데. 회장. 회장 맞아. 말했잖아 이거 애니메이션부 회장. 응. 아 애니메이션부 회장이. 서울 애니메이션부 회장이어갖고 대단했지. 우성훈이 회장, 윤석훈이 부회장. 우성훈, 그때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수많던 여친들은 정리를 다 했는가? 여자친구가 있었다고요? 진짜요? 여자친구 많았지. 일단은 오마이걸하고 그 다음에 프로미스 나인 그 다음에 이제는 김연의 칼 네즈코도 있었고 우성훈, 네즈코는 나랑 사귀기로 했는걸? 아 근데 이거는 네즈코가 아 그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최병님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 군대 휴가를 이런 미친 대화를 듣는데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따로 놀겠습니다. 아, 어딜 가 어딜 가 들어가고 있어. 그 인싸 대화가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끌리지. 예 레벨 차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미안해 야 우리 너한테 맞출게. 아니요 저 맞춰주다가 제 젖꼭지도 뜯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미안하다고. 우성쿤 혹시 야. 필살기를 벌써 쓴 건가? 우성쿤 그럼 우리 그 MT 때 그 우리의 거칠었던 사내의 모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나 둘 셋 넷 자은 꼬구나 대신호 대제 지금 옆에 있는 아름다운 걸들이 지금 윤석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좀 러블러브한 것 같아. 야래 야래? 여성분들은 지금 우선쿤한테 푹 빠졌다. 아니야 윤석훈이야. 그러다가는 우리 둘이 오랜만에 왔는데 애니 얘기와 돌그룹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여인네들이 우리와의 합석을 꿈꾸는 것 같으니 그 꿈을 박살 내주자. 그러니까. 우선쿤 우리는 만화방으로 가자고. 시대로 남이 짠 남이짱?